원래 사람하면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온 이곳은요, 목포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깃집이에요. 제가 이렇게 손님 모시고도 한 번씩 오는 곳인데, 우정식육식당이라고, 목포 분들이라면은 이제 고기 좀 드시려고 좀 많이 오시는, 예, 그런 집이거든요. 로컬 맛집. 여기 이제 생고기가 굉장히 또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 고기에다 주는 이 묵은지가 있어요. 씻은 묵은지. 이거랑 해가지고 이 생고기 같이 드시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진짜, 최고의 맛이다라고, 제가 정말 자부하는 집입니다. 네. 먹기 전에 소주, 맥주. 이렇게. 먼저 소감은 깨끗하게 소맥으로 비우고. 진짜 최고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여기 주는 김치 있잖아요. 물론 목포가 생고기를 좀 맛있게 하는 집들이 또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좀 훌륭한 곳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여기 김치, 여기 주는 김치랑 먹는 생고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또 선짓국. 여기다가만 또 진짜 소주를 몇 병 먹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게 여기는 반찬으로 육회를 이렇게 조금 줘요. 육회도 좀 안 좋은 고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저게 뭐 소고기 그 피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달지 않아요. 반찬으로 좀 육회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사사. 물론 뭐 양념장을 찍어도 맛있고, 고기 자체가 원체 좋은 고기니까 바로 이렇게 기름장 찍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묵은지. 근데 뭐 이제 뭐 뭉튀기라고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쪽 전라남도 이쪽 지역에서는 이걸 거의 생고기라고 그냥 부르거든요. 생고기. 뭐 다른 지역에서는 뭐 육사심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고기라는 말이 좀 입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냥 생고기. 메뉴판에도 실제로 생고기라고 써져 있어요.
야, 고기 모양을 한번 제대로 보여드려야겠네. 아. 이쯤 되면 조금 혼란스럽게 돼요. 고기를 먹으려고 묵은지를 먹은 건지 아니면 묵은지 먹으려고 고기를 먹은 건지. 아마 지금 요거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이 김치에 미치시는 분들을 제가 진짜 있다고 상담합니다. 이 진짜 정말 잘 이건 묵은지거든요. 이걸 물 자체에 가지고 잘 헹궈가지고 고춧가루 뭐 양념 이런 거는 좀 많이 씻겨 나갔지만 그래도 진짜 깊은 맛은 정말 최고입니다. 깊은 맛이 있는 김치에 신선한 생고기. 야. 야. 가자. 동구동이라고 우리 매니저 동생 지금 또 댓글 쓸 거예요 아마. 그 동생이랑 와서 여기서 이제 소고기를 좀 사줬어요. 근데 생고기를 이렇게 많이 썩 잘 먹는 친구는 아닌데 김치랑 해가지고 먹는데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야 구동아 진짜 더도덜도 말고 네가 먹었어 느낌만큼만 딱이라고 댓글 한번 써봐. 맛으로는 절대 깔 수 없는 집이라고 할까요? 예. 이 집도 그런 집입니다. 예. 자, 쏴서. 홀릭이다 홀릭. 아. 생고기 먹으러 왔는데 여기 사모님께서 서비스로 이걸 저한테 좀 주셨어요. 와 너무 과한 서비스인데. 거기다가 와 이 색깔 진한 떡국까지 해가지고 야 이거 근접사시로 좀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야 아니 진짜 저 생고기 먹으러 왔다가 사모님이 서비스로. 야 탕탕이. 와 떡국. 이야. 미치겠다 진짜. 야.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많은데 이거 혼자 먹기에도. 당연히 생고기도 먹어야죠. 예. 아우. 야. 와. 묵직한 소고기 국물이 확 들어오는. 야. 아우. 낙지가 왜 큰 낙지예요 지금 보니까 사이즈가 약간 좀 대낙지 근데 잘 씹힙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거 뻘낙지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홍어 낙지 이런 거 제가 전문가라고 제가 자부하는데 아. 확실한 건 뻘낙지가 맞습니다. 자, 뻘낙지가 아닌 낙지는 보통 이제 좀 진이라고 하죠. 그게 나와가지고 좀 이제 큰 낙지 같은 경우는 비린 맛이 좀 나고 그리고 살이 굉장히 단단해요.
씻기 힘들 정도로 해가지고 뻣뻣할 수 있습니다. 근데 뻘락지는 아무리 크더라도 부드럽게 잘 씹혀요 이렇게. 너무 맛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 메인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메인은 바로 이 생고기입니다. 아우.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사람은 이걸 먹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지, 이거야. 이거 스태미나의 최고죠, 사장님. 혼자 먹겠어. 아, 덜 드셨으면 좀 나눠드릴 텐데 다 드신 것 같아갖고.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힘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네. 마늘에다가. 네, 그렇죠. 마늘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진짜 스태미나에도 좋고, 아우. 아우. 쏴서. 8시 반이에요. 이제 9시까지는 비워야 되는데, 아, 근데 지금 안주도 많이 남았고 해가지고, 급하게 얼른 한 병씩만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전라도는 여수 음식도 많이 소개시켜드렸고, 지금 이제 목포 쪽을 소개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확실히 사람은 외향 쪽의 입맛을 확실히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수 음식도 굉장히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네. 아, 저한테는 역시, 예. 목포 쪽, 또 고향 근처 이쪽 음식이, 아, 확실히 딱 그 익숙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 자, 서서. 남은 김치에다가, 예. 낙지 탕탕이를 싸서, 자, 아, 요거 서비스로 주셨는데요. 아, 요거. 남기고 하기엔 너무 아깝고, 예,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좀 가까이 돼가거든요. 계속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요거 포장해가지고 집에 가서 좀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생고기에다가 김치 그리고 이제 서비스로 주신 낙지 탕탕이랑 떡국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들 진짜 목포 오시면은 약간 육사심이나 뭐 생고기 이런 느낌으로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긴 또 목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바쁜 시간대에 오시면은 또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고,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예약이라든지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방문을 하시는 걸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남은 거는 집에 와서 이렇게 편집하면서, 예. 먹고 있습니다. 예. 예.